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6평 이제 분딱 봤을 텐데 아마 다들 많은 걱정들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잘본 사람도 있겠고 못본 사람도 있겠지만 또 사람이 자기 점수에 만족하기란 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잘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뭐 아마 좀 이것저것 걱정들이 좀 많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나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막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친구들이 많은 책들을 막 보고 있어. 그리고 막 어떤 애는 막 그냥 뭐 인간 커리를 막세개 돌리고 막네개 돌리고 막 그러고 앉아있대. 그래서 막또 친구들 보면 이것도 좋다고 하고 막 저것들도 좋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 정말 듣다 보면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일단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만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목표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아, 미칠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나의 목표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냥 어쩌면 모퉁이만 쓱 돌고 나면은 나의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고. 아, 물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놓은 게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열심히 해 왔다면 모퉁이 하나만 쓱 돌고 나면은 나의 점수가 또 엄청나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실력이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다 갖춰 놨을 수도 있어. 자, 아마 다들 대박을 원할 거야. 이 대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또 선생님이 엄청나게 또 대박을 터트려 본이 대박둥이가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냐? 아, 너 선생님이 국어 5등급에서 시작했고 수학 4등급에서 시작했었어요. 뭐 영어는 나름 잘했고요. 뭐한 2등급 이랬었고요. 어쨌거나 자, 선생님이 정말 엄청난 좀 대박을 터트려 본 그런 경험이 있어. 그리고 꼭 선생님까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정말 대박의 화신이 누굽니까?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대박을 터트린 사람.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선생님 생각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순신 장군님이 아닐까 싶어. 잠깐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를 할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냐? 아, 이순신이 뭐니? 이순신이죠. 아무튼 자, 이순신 장군님이 터트린 어마어마한 대박이 뭡니까? 바로 명량해전이죠. 그죠? 이 13척하고 133척, 두 함대가 맞짱을 떴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수군 13척, 그리고 자, 일본 수군 133척. 심지어는 이제 뒤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200척이 더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13대 333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건 엄밀하게 뭐 전투선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보급선들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뭐 싸우자면 뭐 어떻게든 싸웠겠죠? 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생각하기를 당연히 13척이 이제 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심지어 이 직전에는 그냥 조선 수군을 일단 없애자. 뭐 조선 수군 다 합쳐봤자 13척인데, 이거 어떻게 나라의 군대가 이 정도 규모냐. 그래서 수군은 없애고 그냥 육군이랑 합치자. 일단 이 싸움은 피하자 이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아, 할수 있다 하면서 이제 싸우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좀 기적을 이렇게 낼수 있을까? 본질은 양에 있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양에 무지하게 집착해. 그리고 양이 적으면은 너무나 불안해해. 그런데 이 승부라는 것은 단지 양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최강을 발휘하는 거야, 나의 최강. 경쟁자를 의식하지 말고 나 자신의 최강을 발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분이라고 진짜 뭐 이길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하셨겠니? 완벽. 너무 어마어마한 열세잖아? 그지?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아마 뭐 내가 감히 좀 짐작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민망하지만 워낙 위대하신 분이라
근데 내 생각에는 이분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 일단 요 열쇠척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정말 말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걸 한번 발휘해보자 이런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있냐면은 지금 나는 요런 상태인데 상대방은 이런 상태야. 근데 지금 결전이 일주일 남았어. 이제 일주일 뒤면은 이제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이제 막 왔어. 그 뒤에 싸워야 돼. 근데 만약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생각 방식대로라면 만약에 진짜 싸워야 한다면 빨리 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배를 어떻게 구하지? 우리 배가 너무 적어. 너무 열세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배를 어떻게든 구하지? 막 이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일주일 만에 배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죠? 이게 무슨 그냥 그냥 쿠키나 뭐 요리 만들듯이 그냥 짬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배라는 것이. 그리고 만들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절망을 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좀 그렇지 않을까? 남들이 막 이만큼이나 많이 해놨대. 별별 막 어려운 문제 좀 막 다 풀었대. 근데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길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없어. 이미 내가 못하고 밀린 것들만 한참 많아. 뭐 새로운 거 한다는 것도 정말 뭐 너무 터무시 막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냥 절망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기억해. 승부는 단지 양으로 나는 것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렇다면 가장 결정타는 무엇이냐? 나의 최강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물론 너의 최강을 발휘했을 때 네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건 몰라. 그건 부딪혀봐야 알아요. 그런데 네가 일단 너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끌어낼 수만 있어도 지금의 너보다는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레벨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전투력으로의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승부라는 것은 정신력이 무지하게 중요해.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한 양이 뭔가 남들에 비해서 열심히 했어도 뭐 사실 결과물이 뭐 몇 개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이 긴 시간 공부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치열하게 보냈다면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조금 덜 치열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질지언정 그 시간을 치열하게 보내면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세요? 그 선생님 이야기를 좀 잠깐 그럼 덧붙이자면 선생님이 수능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 4개월 했어요. 그럼 선생님 그 전에는 뭐 했는데요? 뭐 다른 대학을 갔죠.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고3 때는 공부에 그렇게 큰 뜻은 없었어. 그리고 적성에 맞춰서 대학을 갔죠. 여기서 적성이라는 것은 적당한 성적. 오케이? 그런데 놀랍게도 좀 원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내 성적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갔습니다. 예. 하지만 뭐 선생님의 그 성적은 좀 그때 좀 어찌 진짜 원서 대박이 터져서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뭐 선생님 실제 지금 이렇게 졸업한 대학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높진 않지만 뭐 좀 뭐 한 서울 중위권 대학이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놀랍게도 인서울 언저리 실력이었는데 그래도 뭐 놀랍게도 서울 중위권 대학에 갔었고요. 원서 대박이 터져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꿈이 생겨서 아무래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 좀 해보고 싶다. 집에서 엄청나게 말렸지. 아니 수학도 못하는 애가 왜 수학 선생 하겠다고 네가 운 좋게 들어간 그 대학 네가 도저히 갈 수도 없어 그 대학을 운 좋게 들어가 놓고 그 대학을 때려치고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제 집에서 막 말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말렸었죠. 그래서 집에 어떤 반대가 막 너무나 심했어. 그래서 도저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딱 그 재수 결심 첫날 무엇 했느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실제 수능 이제 앞두고 4개월이 남았었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상황이 그때 좀 특수해서 일을 좀 해야 했었어요. 집에도 안 들어갔거든?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안 들어갔거든? 그때 부모님과의 갈등이 좀 심했어서 집에도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일도 했어. 그래서 하루에 절반은 일을 하고 하루에 절반은 공부를 했던 거야. 그렇다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절반은 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공부를 하는 거잖아. 아마 한 순공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나왔던 것 같아. 있는 대로 최대한 끌어모았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공부할 시간은 이 4개월에 한 50% 정도니까 한 2개월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되네? 이게? 선생님, 머리가 좋은가 보죠?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고3 때 됐겠죠. 물론 고3 때 뭐, 그렇게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뭐 아예 손 놓은 건 아니거든. 그래도 그냥 적당하게는 했거든. 뭐, 좀 설렁설렁, 뭐, 그렇게 막 치열하게는 못 보냈지만, 적당히 그냥 우슬렁우슬렁 했어요. 예. 아무튼 고3 때 공부한 양으로 따지면 고3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어떤 궁극을 발휘를 할 때, 진짜 무언가 나와. 선생님, 이 너무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플러스 1년 더 할 생각이었어요. 애초에 좀. 근데 어쨌거나 이 수능 때 나의 모든 것을 최대한대로 끌어올려 보자. 그렇죠? 그냥 수능공시간 치자면 한 2개월 정도인 건데 나의 이 2개월 동안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발휘할 수 있게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공부한 책도 많지 않아. 한 교과서 50번 받고 수능 기출 한 20번 받고 교육청 평가 기출 한 5번 본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수능 보러 간 거야. 애초에 그냥 많은 걸 보겠다는 욕심도 그냥 낼 수가 없었어, 나는. 알았어요? 그냥 교과서 하고 그냥 기출문제 졸라리 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러고 수능을 본 거예요. 근데 됐어요. 알았죠? 그렇다고 뭐 찍은 게 다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나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접했어. 물론 여러분들이 막 정말 뭐 괴물 같은 어떤 친구랑 비교하자면 아니야 걔에 비해서 난 한참 뭐 적게 공부해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수백 수천 문제를 이미 접했어.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이미 다 드러난 거야. 그리고 그 드러난 약점들만 다 극복해도 여러분들이 약점이 없어. 약점이 없으면은 틀리는 문제가 없어. 그럼 완벽해. 그럼 몇 점 나오는지 아니? 100점 나와. 잘 생각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빵꾸난 부분 다 메꾸고 실험 봐봐. 터무니없이 놀라운 결과가 나올걸?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맞아. 한 모퉁이만 돌아도 어쩌면 대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그 모퉁이를 안 들고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 거야. 또 막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근데 그 순간, 그 양을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미 난 안 될 것 같아. 그죠? 마치 그냥 일주일 결전 앞두고 배가 부족해 배를 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지 말고 일단 나의 최강을 발휘해보자. 그거에만 이 남은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한번 보내봐봐. 알았죠? 그럼 진짜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용기부터 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선생님이 보통 수업 중간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일단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그 4점짜리 문제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일단 쉬운 문제들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좀 어려운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많이 볼 거야. 그리고 아, 해설지가 정말 아트죠. 세상에 이거를 진짜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려면은 한 3명에서 정말 밤을 새야 돼요. 이틀 밤을 새야 돼. 하룻밤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다 이거 콘티를 다 짜놓고 거의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이쁜 해설지가 아니라 정말 이 디자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할 것인가. 색깔 하나하나까지 다 3명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되게 수학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수학 조교, 디자인에 대한 뭔가 좀 할 줄 아는 수학 조교에다가, 게다가 수학을 좀 아는 디자이너까지 정말 셋이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미친 어떤 케미를 발휘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남아있는 이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는 그 어디에서도 안 나온다. 자, 그냥 색깔도 아무거나 알록달록 쓴 게 아닙니다. 다 하나하나 고민해서 다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쭉 보면 정말 어떤 수학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강제로 막 인스톨되는 그런 느낌이 막 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해설지가 이렇게 좋은데 강의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강의에서 또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더 얻어갈 것이 충분히 있을 거니까 또 설령 여러분들이 이미 맞은 문제다 하더라도 자 집중해서 좀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점 문제 자 살펴보겠습니다. 9번부터 볼게요. 자 9번 자 점화식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인 점화식의 형태는 어떤 거야? 첫 번째 항 알면은 두 번째 항 알고 두 번째 알면 세 번째 알고 뭐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나열해서 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점화식 문제가 나오면 뭐 나열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일반 항을 구하는 것은 뭐 나올 가능성은 뭐 형격히 떨어집니다.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설령 일반 항을 구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나열을 해보고 그거의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 항을 구하는 것이 좀 방법이지 나열을 빠뜨릴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자, 근데 나열을 하는데 이 문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항이 먼저 나와 있어. 자, A12가 무엇인지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 A1하고 A4. 자, 이런 것을 지금 구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자, 일단 나와 있는 이런 식의 형태에서는 점화식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AN에 대한 어떤 식이 AN 플러스 1이다. 이거는 똑바로 가기가 좋은 거야. 그죠? 이런 거는 A1에서 A2 가고 그러니까 1 넣으면 2 나오고 뭐 2 넣으면 3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똑바로 가기가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식의 형태가 지금 유리한 거니? 이런 식의 형태가 유리한 거야. 알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참고로 식이 이렇게 두 갈래로 쪼개져 있어도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알겠어? 자, 그래서 자 생각해봐. 자, 얘네 둘의 관계식을 좀 따져보면은 이거 좀 변형해보면 AN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넘기면 AN 같은 경우에는 자, 8분의 1 AN 플러스 1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잖아. 그죠? 아, 그래서 여기서 AN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1분의 1 아니면은 8분의 1 AN 플러스 1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거꾸로 대입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야. 자,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둡시다. 뭐,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넘어가서,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전체 오답률 9위인 문제인데.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 뭐 이것이 있고요. 그래서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만 이거 지금 좀 해설 다른 것들을 좀 보니까 좀 안 좋은 풀이로 이제 풀려 있는 것들을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그 좀 안 좋은 풀이로 알고 있을까 봐 좀 선생님이 좀 이렇게 풀이를 간단하게 좀 해 줄게. 그래서 뭐 이거 잘 계산을 하면은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하겠고요. 아무튼 이거 열심히 잘 계산하면은 x 곱하기 이제 x 플러스 3이 n이다 이렇게 좀 나올 거야. 식 잘 정리하면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점에서 같다라고 하고 막 열심히 잘 풀면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성립하도록 하는데 이거에서의 x 좌표가 1하고 2 사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항상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수투의 사이값 정리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수투에서 사이값 정리 이 분필이 사이값 정리가 뭔데? 함수값 4 있는 것도 함수값이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자 K가 그러니까 뭐 간단하지만 F가 이제 연속 함수예요. 폐구간 A, B에서 연속 함수. 그리고
K가 FA 그리고 FB 사이값이야. 그렇다면은 이때 K도 역시나 함수의 값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그런 C가 자 AB 사이에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봐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요거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거의 근이 요거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요거에 해당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아 그래서 이건 수트의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수트의 사이값 정리가 주로 어떻게 좀 사용이 되는 것이냐?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거야. A, FA가 있고요. 그리고 B, FB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쫙 있는데, 그러니까 K가 만약에 FA와 FB 사이 있는 값이라면, 그것도 함수의 값이고, 자, 그것은 바로 C는 A하고 B 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리고 실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지. 자, FA하고 FB의 곱이 0보다 작아. 그랬을 때 FX equal 0의 근이 AB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이 AB 사이에 있다. 구간 A, B에 존재한다. 그죠? 이게 가장 실전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야. 왜 이렇게 되느냐?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일단 A를 넣었을 때 플러스 값이라고 치고요. 자, B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값이라 칩시다. 뭐 반대일 수도 있지만. 오케이?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렇다면 0이라는 것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는 값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뭐 그 사이에서 어떻게 0이 안 나오겠어? 플러스가 갑자기 뿅 마이너스로 바뀔 수는 없잖니. 연속인데. 불연속이면 가능하죠. 불연속이면 야호 하고 그냥 뿅 건너뛸 수 있지. 그지? 연속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그 사이에서 반드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갔을 때 0을 거쳐서 간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뭐 근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맞아요. 자 이것이 사이값 정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는 단지 수학 1 로그 단원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수학 2의 자, 이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의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이 문제 출제자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난이도가 좀 더 높게 출제가 된다면은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야. 알았지? 즉 그런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문제라는 출제자 의도로 파악했으면은 이거 함수의 식으로 놓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의 근이요. 1하고 2 사이 있어야 된대. 1하고 2 사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y골 n이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죠? 요 근이 1하고 2 사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이 사이값이어야 된다고. f1하고 f2의 사이값이어야 한다고요. 이해됐니? 완벽한 사이값 정리 문제잖아. 대놓고. 알았어? 근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챘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자 그런 측면을 좀 게을리한 거야. 아 그렇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n값이요. f1보다 더 커야 된다 했죠? f1 얼만데? 1 집어넣으니까 4 나오잖아. 그 다음째 f2 그럼 2 곱하기 5 하니까 10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4하고 10 사이 있다. 아 그래서 요 n의 값이 5, 6, 7, 8, 9구나. 그래서 이거 합하면은 35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익값 정리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꼭 필기를 해놓길 바래. 자, 자 넘어가서 자 11번 문제 같이 보자. 자,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f0이 0이고 f1이 1이다. 자,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fx 적분하면 6분의 1 이렇게 좀 나온대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gx를 적분한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이거는 혹시 그 선생님이 그 얼마 전에 라이브백 적분 특강을 좀 들은 사람은 이거 좀 반가웠을 것 같아.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이 또 그대로 나왔네. 나도 깜짝 놀랐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칭성. 적분하고 대칭성은 정말 미치 한번 관련이 있는 내용이야. 항상 결합이 잘 되는 파트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문제 풀이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좀 그래프 쪽을 해석하는 좀 그런 아이디어를 언급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대칭성에 뭐 당연히 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뭐 기함수를 적분하면 0 나오는 것이고, 뭐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그냥 절반만 적분하고 두 배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건 뭐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어떤 x, y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한다 해봐. 그럼 이 x, y는 어떻게 되니? 2a 빼기 x, y 이렇게 돼요.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또 y equal b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x, b 빼기 y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한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2a 빼기 x, b 빼기 y 이렇게 나와. 자, 이거 왜 그런 것이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줄게. 자, 여기 어떤 x라는 지점이 있어. x라는 지점이 있는데, 자, 여기가 a라고 해봐. 아니, 그렇다면은 a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된다면, 그죠? 지금 막 요 상황이야. 그렇다면 여기 점이 생길 거야. 얘가 뭔지 알고 싶어. 근데 여기가 왜 x니? 왜 x인 이유가 뭐야?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이 기준점인데 요 기준점에서부터 x만큼 앞으로 나왔으니까 x인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요 기준점조차도 대칭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대칭된 기준점. 대칭된 기준점은 어디야? 바로 2a.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x만큼 되돌아가면은 대칭된 점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2a에서 x만큼 되돌아간 지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바로 2a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a 빼기 x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뭐 y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시고 a, b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면 나와요. 근데 뭐 이걸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 선생님이 적분 특강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이걸 이야기해줬는데, 그래서 봤던 친구는 이거 꽤나 반가웠을 거야. 아, 그렇다면 자, 이거 함수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당연히 y 꼴, 자, 2a 빼기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y 자리에 2b 빼기 y를 대입하는 거야. 아, 그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죠, 그죠? 그리고 자, 이거를 좀 변형을 해 보면, 자, y 꼴 2b 빼기 fx,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지, 그죠? y는 뭐뭐다 꼴로 썼을 때. 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딱 이런 거 봤을 때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수학상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학상이야. 근데 여러분들 수학상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수학상을 몰랐다고 좌절하지 말고, 수학상이 쉬운 게 아니란다. 왜?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했으니까.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니? 바로 어제 한 거, 오늘 한 거, 그게 제일 쉬운 거고요. 옛날에 한 건 다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수학상이 막 고1 내용이라고 해서 그거 막 모른다고 막 와, 나는 바보팅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또 수학상 너무 기본적인 것이니까 난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참 저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이게 1 빼기 fx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잖아? 근데 일단 1 빼기 x 요거까지만 좀 해석한다면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자, 마이크 입수 자,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고쳐서 할게요. 아, 그렇다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y 꼴 fx를 어떻게 하는 거야? y 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을 한 것이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대칭하고 나서,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아, 그런 거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이야기야. 아, 자, 그렇다면은,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 봤을 때, 자, fx가 0에서는 0이고요. 그리고 1에선 1이고요. 그리고 0에서 1까지 적분한 것이 6분의 1이야. 그럼 아무래도 좀 납작하게 깔려 있겠죠. 물론, 여기 갑자기 뿅 튀어 올랐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리면, 뭐 즐겁니? 그렇게 하면 뭐 괜히 골치만 아프잖니? 그죠? 그래서 납작하게 좀 붙여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 넓이가 6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y 꼴 2분의 1에 의해서 지금 대칭하고요. 그럼 y 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요 선이죠? 이거 2분의 1. 자, 이것으로 대칭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째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대략. 아, 그렇다면 자, 이만큼이 6분의 1이었다고 한다면 자, 요만큼도 6분의 1인 것이고 그렇다면 요 나머지 이 부분은 가로 세로 1이니까 자, 6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주기 함수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이런 형태가 복사 붙여넣기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복사 붙여넣기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부터더라? 자, 마이너스 3부터 네, 자, 마이너스 3부터 그리고 2까지 자, 요 넓이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어쨌거나 빨강이 하나, 노랑이 하나면 1 나오겠지? 그지? 빨강이 노랑이 하나, 빨강이 하나, 노랑이 하나면 또 1 나오고, 또 나머지, 자, 6분의 5 합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뭐, 오답률 6이씩이나 좀 돼서, 선생님이 좀, 뭐 이렇게 많이 오답률이 높은가 싶은데, 사실, 이거 푸는 놈이면은, 거의 1분 안에 풀어요. 선생님 지금 앞에 좀 관련 내용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그렇지, 선생님 보고 풀라고 한다면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이거 그린단 말이야. 이거 그리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사실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서 답이 그냥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생각하기도 전부터 그냥 알아서 그냥 답이 찍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야. 넓이 이거 그냥 세트에 1이요. 그래서 한 주기의 넓이 1씩 딱 나오는 거. 나머지 한 부분만 딱 챙기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자,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근데 이제 또 옆에 선생님 풀이 또 다른 것도 넣었어. 그래서 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당연히 식으로 푸는 풀이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하는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이 문제는 좀 아무래도 너무 그래프적인 내용들이 좀 집중적으로 잘 그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이 좀 출제자 의도에 훨씬 더 맞아. 자, 넘어가자. 자, 12번. 자, 오답률 8위입니다. 4점 문제 중에서. 네. 자, 일단, 이런 삼각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쓰일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정말 반전으로 안 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99.9% 무조건 거의 쓰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이거 각각 언제 쓰느냐, 그거를 막 너무 몰라. 자, 그래서 그걸 좀 알려줄게. 언제 사인 법칙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가. 선생님, 또 도형 특강에서도 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일단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단서하고 구해야 하는 답하고 어떤 요소가 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쓰는지가 다른데, 자, 일단 사인 법칙 쓰는 상황. 자, 두 변나하고 각 하나가 제시됐어. 그런데 각 하나를 더 구해야 돼. 그러면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참고로 코사인 법칙 쓰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두 변이 나와 있고 한 각이 제시가 되어 있어. 근데 한 변을 더 구해야 돼?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는 조건이 똑같은데 내가 무엇을 구할지에 따라서 각을 하나 더 구할 거냐, 변을 하나 더 구할 거냐에 따라서 사인 법칙을 쓰느냐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식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요 한 부분을 토막내서 봤을 때 변 두 개를 알고 있어. 변 A, 변 B를 알고 있어. 그리고 각 하나를 알고 있어. 각 A를 알고 있어. 그럼 나머지 각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구조적으로 얘는 그래. 근데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리고 코사인 뭐 A 이렇게 된다면은, 아, 각 하나를 알고 있어? 자, 그리고 뭐 변 두 개를 뭐 알고 있다고 쳐보자.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A나 B를 알고 있어. 그럼 뭐 C 빼고는 다 아는 거니까 계산하면 C가 나오겠죠. 그죠? 아니 뭐 BC 알면 A가 나오고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더라. 자, 또 사인 법칙 언제 쓸 수 있느냐? 자, 한 변 나오고 각이 두 개가 제시됐어. 근데 변 하나를 더 구할 때도 자, 사인 법칙이 쓰여. 왜? 요 한 토막 냈을 때 변 두 개, 각 두 개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 하나하고 각 두 개를 알고 있어. 변 하나, 그리고 각 두 개 알고 있어. 그럼 나머지 한 변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쓰냐? 외접은이 제시됐을 때. 외접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자,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 또 언제 쓰게 되느냐? 자, 세 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에 대해서 구해야 할 때. 변 세 개 있고 각 하나 구해야 될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아, 선생님 이거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쉽게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각이 많이 나오면, 각이 많이 나온다. 그럼 사인 법칙 쓰세요. 그리고 변 길이가 많이 나온다. 자, 변 길이가 많이 나오면 그럼 코사인 법칙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같은 게 변 길이 세 개가 다 공식 하나에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 각이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쓸 수 있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공식이 사인 법칙밖에 없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각이 많으면은 좀 사인 법칙 쓰는 경향이 많고요. 변 길이가 많이 제시되면 코사인 법칙 쓰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참고로 해 두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단서가 뭔지만 보지 마, 제발. 구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알았지? 왜냐면 지금 요거 보면은 단서가 조건이 똑같아도 무엇을 구할지에 따라서 사인 법칙 쓰느냐 코사인 법칙 쓰느냐가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문제 풀 때 자, 이제 이 단서를 어떻게 변형하지? 이 생각밖에 안 해. 어떻게 하면 간단하면 이 둘이를 어떻게 결합하지? 그 생각밖에 안 해. 근데 자, 수학을 잘하는 사고방식은 구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보고 단서를 이 답이랑 연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가 보여요.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은 자, 코사인 BAC가 이제
8분의 1이고요. 그리고 BAC, 그리고 BDA, 그리고 BED 막 그런 각의 크기가 지금 똑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요 각각 요 각도 세 각의 지금 똑같고 여기 다 세타라고 놓을게. 자,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이 자, 8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러분 또 도형이 나왔을 때 좀 필연적으로 생각해내야 되는 부분 좀 이야기할게.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 도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좌우 대칭 도형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반으로 쪼개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갓난내기한테 쌍쌍바 쥐어줘봐. 아이스크림 쌍쌍바. 이거 어떻게 하겠니? 반으로 쪼개야.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뭔지도 모르는 애기도 해요. 이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은 좌우 대칭 나오면 반으로 갈라야 돼. 근데 왜 선생님 저는 그걸 못할까요? 너희들 마음이 병든 거죠. 이제 상처받고. 그죠? 그래서 힐링이라도 받고 오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네 마음에만 맡기면 알아서 반을 나누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보고 와 어떻게 풀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쳐다보면은 오케이 일단 나는 이거부터 긋고 나서 이 선을 긋고 나서 이 선을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생각해야지 이 문제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좌우 대칭 도형 나왔어. 반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나왔다. 그럼 반띵하면 뭐가 되겠어? 직각 삼각형 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해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쓰기도 유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 자, 그래서 좌우 대칭 도형 나오면 일단 반띵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아,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 요 길이가 4니까요. 자, 그리고 이 코사인 이게 8분의 1이니까 그럼 이만큼은 지금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4 곱하기 8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요만큼이 2분의 1이고 그럼 요만큼까지 한다면은 전체 1하고 나오겠네. 그죠? 아 됐어. 자, 아차. 이 선은 아직 그을 순 없죠. 저 쏘리.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 나와 있었지? 자, 그러고 나서 이게 1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1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전체 5에서 1 빼서 그래서 이쪽도 4야. 근데 여기도 4야. 근데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지? 항상 숫자의 일치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실제 우연일 수도 있는데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뭔가 관련시킬 생각을 늘 해야죠. 그렇다면 여기도 4고 여기도 4야. 그렇다면 이것도 좌우 대칭이네. 어떡하라고? 반띵하라고. 알았어? 물론 이 반띵선이 안 쓸 수도 있어. 오케이? 그거 놓고 안 쓸 수도 있거든? 그래도 그거.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판단해. 일단 그어놓고 얘를 어떻게 활용하지를 생각해야 돼. 언제는 막 쓰고 언제 안 쓰고 어떻게 알죠? 그런 게 아니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또 애들이 종종 질문하는 게 선생님 언제 그래프 그려야 되고 언제 안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야. 늘 그려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항상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 자, 필연적으로 여러분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 이렇게 좀 나왔고 그럼 이 상황에서 봐봐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DE의 길이를 구해야 하잖니 이 DE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금 이 노랑이 선이나 아니면 이 선 길이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삼각비를 알고 있으니까 요 빨강이가 나오겠죠.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알았니?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얘는 이 단서를 어떻게 요리할지를 보라고요. 알았지? 맨날 단서 어떻게 변형하지 이게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다음 단계 뭐지 이게 아니에요. 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 변 길이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보가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
아래쪽 삼각형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아래쪽 삼각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쪽 변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알면 뭐 이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해요? 변을 구해야 돼요. 지금 D2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이름이 뭡니까? 네, D 삼각형. 자, BCD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변이 지금 하나가 있으니, 자, 그것이 바로 BC야.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는 지금 요 변 길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길이 몰라. 아, 그러면 지금 두 변을 알고 한 각을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시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냥 사실 나는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 써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냥 풀이를 빠르게 뿅 보여주는 거 안 좋아해. 왜? 그래봤자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 와,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그걸 다 보여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풀이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해내는지 알려줘야죠. 풀이 방법이 아니라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코사인 법칙 막 쓰고 시작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거야. 즉,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지 계산만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된다고. 그리고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잘해. 그럼 공부 왜 하느냐? 머리가 좋아지도록 공부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머리가 좋아지고 나면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는 건 소용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욕을 필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좀 쓰면 되는데 코사인 법칙 이제 갑니다. 자,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고요. 그리고 자, 여기가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 아, 그래서 자, 요 길이를 뭐 x라고 놓을까요? 아, 그럼 x제곱이 자, 4제곱 더하기 5제곱 마이너스 2, 4, 5 그리고 코사인 세타니까 8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x값이 잘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x값을 계산해 보면은 6하고 나오게 돼. 그렇죠. 아, 그러면 자, 얘가 6 나왔으니까 자, 여기가 4구나. 그럼 요 반띵 하면은 아, 그렇다면 자, 요 6이 반띵이 돼서 그래서 3인 것이고 아, 그렇다면 자, 요 처음에 그 반띵한 그 선이 자, 노란색이었는데 자, 그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4제곱 빼기 9 이제 3제곱 해가지고 7 나오겠지? 그래서 루트 7 나오고 자,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철거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참고로 자, 코사인 뭐 8분의 1이다. 아, 그럼 여기 8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럼 이거 루트 63일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사인은 이제 8분의 1 루트 63 뭐 이딴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의 길이는 네, 루트 7 곱하기 자, 루트 63분의 8. 뭐, 이딴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3분의 8하고 나온다. 이렇게 풀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둬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해설지를 보면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어. 그런데, 이건 선생님, 어차피 이게 어쨌든 종이에 글로 써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제약상에서 순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순서는 뭐가 먼저니? 2보다는 3이 먼저다? 알았어? 응. 계산하는 순서는 2가 먼저고 3이 나중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떠올리는 순서는 3이 먼저고 3을 떠올린 다음에 이 3을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치 2로 가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걸 느껴야 돼. 봐봐. 선생님이 원래 수학을 잘 못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 갑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은 문제를 풀어. 근데 틀렸어. 그러면 해설지를 볼 거 아니야? 해설지에 뭐 A, B, C, D 막 뭐 E 하면서 막 그냥 계산이 쭉 해가지고 막 답이 나왔어. 그러면은 보통 학생들은 그래 A를 변형하면 B가 나오고 변형하면 C가 나오고 변형하면 D가 나오고 그럼 E가 나오겠네? 그래서 그냥 그 계산하는 거 쭉 봐. 근데 처음에 이 짓을 왜 했는지도 몰라. 그냥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하네. 아 근데 내가 처음에 이 짓을 못해서 못 풀었네. 그냥 이러고 말아. 그런데 실제로 생각하는 순서는 얘가 1번이고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가 2번이고 그래서 얘를 만들어야 되고 아 그래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얘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3을 하다 보니까 이제 4가 나왔고 그 다음 주 여기서 5가 나왔고 그래서 계산하는 순서는 A, B, C, D, E였을 지연정 생각하는 순서는 3, 4, 2, 5, 1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냥 풀이 보고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거 아무런 도움 안 돼. 여러분들 막 그냥 나 물어봐 막 뭐 주위 친구한테 물어봐서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려 그렇구나 아무런 도움 안 돼. 왜 똑같은 문제 수능이 안 나오잖아. 당연히 새로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다 하더라도 문제의 단서가 있고 구해야 하는 답이 있다면 이 사이에 필연적인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이걸 추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일단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여기서 다 쓰죠. 그죠? 아 근데 선생님 없을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요? 애초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선생님이 없었겠잖니. 그죠? 그럼 나는 그 수험생 때 어떻게 했느냐? 문제 풀고 해설지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답 나온다 하고 그걸 이해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대체 이렇게 계산할 생각을 어떻게 해냈을까를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의 스토리라인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옆에다 이렇게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이건 내가 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요 계산 쭉 있으면 번호 매기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거든? 못 푼 문제 있으면 반드시 요 생각의 순서대로 내 나름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그리고 이 짓을 한 두 달쯤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그냥 처음 보는 문제는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평소 풀던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도 내가 생각 좀 하니까 풀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을 잘했어요. 물론 그 갑자기가 나오기 전까지 한 두 달 정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지. 처음에는 해설지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였어.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소를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 먼저 실전에서 생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풀더라고. 내가 해설지처럼 풀더라고.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은 풀 수 있는 문제수가 좀 적을 수 있어. 왜냐면 한 문제당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선생님 역시나 양보다는 질이라는 이야기군요. 아니요. 이런 것에 양이 많아야죠. 질 좋은 것에 양이 많아야지. 그치? 근데 질도 안 좋은 거 아무리 많아봤자 진짜 쓸모없어. 절대 성적 안 오른다? 선생님 많은 책 공부하지 않았어. 선생님 그냥 교과서 보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만 봤어요. 그래서 수능 봤거든? 물론 그걸 그냥 골수까지 다 빨아먹은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훈련을 한 문제 한 문제 다 한 거야. 그리고 생각의 흐름을 진짜 많이 접한 거야. 이런 생각의 흐름, 저런 생각의 흐름. 그런 거 정말 많이 접한 거야. 그냥 단지 많은 문제 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많이 정리를 이제 접하고 그래서 어떤 내가 필연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쨌거나 머리가 좋아질 거야. 수학 머리가.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의 수학 머리는 응애 태어났을 때 갖추는 그 선천적인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학적 머리. 자, 그것을 갖춰지고 나니까 안 풀어본 문제집 그렇게도 많았는데 그냥 내가 최고가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훈련 계속하길 바래.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왜 냈을까? 네, 그냥 계산하면 돼요. 네. 아, 간단하게라도 언급할까요? 그래도 오답률이 제법 있었는데. 오답률 7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뭐 이런 거죠. 여기 F 루트 K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아, 그렇다면 F 루트 K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1이 될 때, 3이 될 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주기가 1인 함수니까. 사실 1뿐만 아니라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되겠죠. 왜냐면 주기가 1이니까. 그죠? 그리고 1, 2, 3, 4가 아닐 때는 다 3인 거고. 그지? 그래서 루트 K가 주기가 1이라는 거 결합을 해서 루트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아, 그래서 이건 거고. 루트 K가 이게 아니면은 그냥 3인 거고. 아, 근데 루트 K가 1이라는 것은 K는 1, 4, 9, 16 뭐 이런 거죠. 근데 20까지만 좀 하는 것이니까 자 1, 4, 9, 16만 하면 돼. 그죠? 요 20까지만 하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1, 4, 9, 16을 대입을 하면 네, 자 3분의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F1인데 F1이 1이라고요. 그리고 4를 대입하면 3분의 4하고 F 루트 4인데 그게 1이라고요. 그죠? F 루트 4가 그게 1이라고요. 그죠? 다음 이제 9를 집어넣으면은 F 루트 9인데 그게 1이라고. 그죠? 뭐 이런 거지. 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1 대신에 다 3 넣으면 되고. 그죠?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네. 넘어가야 돼요. 자, 14번 문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 이 문제는 너무 참신하고 좋은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들었어. 여기는 x를 졸라리 나눠보고 싶다. 그죠? 가죽끈에 여기 x 있고 x 있고 x인데 이거 나누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또 함부로 나누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도, 그죠? 너무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거 대체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사항. 기본적으로 절대값끼리는 합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 있으면은 A분의 B 절대값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냥 같은 이유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A 곱하기 B 절대값이야. 절대값끼리 합치는 건 자유자재로 되는 거야. 저는 몰랐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알았니? 이제라도 알면 돼. 괜찮아. 왜 그러냐? 당연하죠. 왜냐면 어차피 숫자의 사이즈는 같지 않겠니? 어차피 둘 다 플러스잖아. 다르겠니? 다를 수가 없어요. 일단 전체 부분은 이제 플러스인 거고. 그리고 뭐 숫자의 어떤 크기가 다르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떠나서 그 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거야. 절대값끼리는 막 무조건 막 자유자재로 합쳐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이런 거 익숙해. 절대값 x가 x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x일 때도 있어. 그런데 이거에 너무 익숙치가 않아. x는 절대값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절대값 x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 별거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를 그냥 순서 좌우로 바꿨으면 그냥 이거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값 x가 그냥 마이너스 x라는데 마이너스 그냥 졸로 넘기면 이거 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또 마치 뭐랑 좀 비슷한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맨 처음에 했었던 그 9번 문제 있잖아.
9번 문제에서 여기 an 플러스 1이 an에서 각각 뭐 뭐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또 an을 an 플러스 1로 각각 뭐 뭐냐 이렇게 고쳤잖아. 그러니까 이거 변형은 자유자재로 되는 건데 출제자들이 이렇게 줬으면 편할 거를 괜히 꼬아서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너무 고정된 형태라고 보지 마. 좌우를 그냥 바꾸면은 요쪽 하나고 요쪽이 두 개였는데 그 하나 두 개가 바뀔 수 있어. 얼마든지. 그죠? 이런 계산이 막 낯설고 막 불편하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야. 자, 그래서 요 아래쪽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 이거 x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x0보다 작을 때.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봐봐. 우리는 절대값이 있는 걸 절대값 없애는 것으로 만드는 거에 너무 익숙해. 그렇죠? 대부분 문제가 이러니까. 하지만 아주 가끔은 절대값도 없는데 괜히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오케이? 왜? 일단 절대값이 붙고 나면 자유자재로 합쳐주고 막 나누고 할 수가 있거든.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발상은 절대값이 없던 멀쩡한 애를 갑자기 절대값을 씌워야 하는 그게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필연적으로 생각해내야 되는 부분은 x 나누고 싶다. 그런데 너무 나누고 싶은데 절대값이 있다. 와, 미치겠구나. 절대값 어쩌면 좋으냐. 어떻게 나누면 돼요? 절대값을 씌워서 나누면 되는 거야. 즉, 자, 여기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얘의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x가 0보다 크면은 절대값 x나 그냥 x나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x, gx가 절대값 f, x 빼기 q, p 더하기 q, x.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절대값 x, 자, gx가 자,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어? 선생님, 그렇다고 막 나눠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좀 느낌이 안 오는데요? 아니, 생각, 요 위에 있는 거 살짝만 적용해보자. 그러니까, 해보면, 묶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거 합칠 수도 있고, 합쳤던 거 분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나눌 수 있잖아. 오케이? 된다고. 나눠서 없어져, 얘가. 아, 그랬구나. 그렇다면은 gx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gx는 x가 0보다 크다면 아 그렇다면 절대값 fx 빼기 p 더하기 q 이렇게 하고요.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p f 더하기 q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알겠지? 이제 자.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그냥 절대값 시험부 어떻게 하는 거야?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죠? X축 아래에 있는 거 접어 올리기.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접어 내리면 돼. 선생님, 이거는 뭐, 저 못 배웠었는데요? 아니, 미리 배우는 게 아니어도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생각해봐. 뭔가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다가 접어 올렸어. 절대값 씌워가지고 접어 올렸어.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러면 다시 또 X축 대칭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초에 나왔었던 건 이런 애였는데 걔를 그냥 접어 내린 꼴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접어 내린다 이거야. 아, 그래서 어떤 이런 3차함수가 있는데
x가 0보다 큰 부분은 접어 올려주시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접어 내려주시고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지점은 그냥 한 개가 있다. 저 한 개만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3차함수 그래프 뭐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요. 자,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요 지점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지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이것이 함수 F야. 그럼 만약에 일단 PQ가 0이라고 해보자. PQ가 0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냥 재미삼아. 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 X가 0보다 큰 부분을 접어 올린다고. 그죠? 접어 올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접어 내리겠지. 그지? 근데 이미 뭐 내려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아, 그렇다면 그냥 이건 불연속이네. 그죠? 불연속인 어떤 그런 녀석이 좀 생기겠고요. 뭐 미분은 당연히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하고 막 이럴 거야.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은 0,0을 지나가야 돼, 얘가. 그죠? 그러니까 0,0에서 이렇게 꺾어 올리는데 0,0 안 지나가면은 여기 끊어진다고요. 그죠? 0,0 지나가야 돼. 그리고 어느 점이 지나가야 되냐? 꺾어서 접어 올렸는데도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아야 돼. 그건 언제 그러냐? 접선에서 대칭하면 돼. 그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접선 여기를 만약에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접어 내리고 접어 올리고 했을 때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접선으로 대칭하면 미분 가능해. 그죠? 아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즉, 요 극점이 0,0으로 평행 이동하면 돼. 요 점이 여기로 가거나, 요 점이 여기로 가거나. 근데 이 점이 여기로 가면은 뭐가 문제냐?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자, 이때 PQ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요것만 가능해. x축으로 플러스, y축으로 플러스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 가능해. 그래서 실제로 얘를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잘 평행이동을 해주면 x가 0보다 큰 부분 접어 올려줄게. 어차피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어. 접어 올려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리고 접어 내리는 거 원래 접선의 기울기 0이었어. 그냥 좌우 미분 개수가 똑같아요. 그죠? 그냥 0, 0 나와.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는 미분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 한 점 있게 되는 거지. 그죠? 맞아. 따라서 요 점을 요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돼. 아,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지. 따라서, 네. p가 1이고, 그리고 q가 7이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8하고 나오는 겁니다. 아, 정말 좋은 문제예요. 너무나 러블리하고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계산량이 거의 없잖니. 선생님, 뭐, 계산 생략한 것도 뭐, 없어요. 그냥 단지,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요거 하나 계산 생략했을 뿐인데, 자,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는 너무나 뷰티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은 문제가 좀 별론데, 아, 14번. 아, 이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문제가 아주 신선하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좀 했으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네, 쉬었답시다.